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 죄악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사, 온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간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극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하게 권면할 겁니다. 그 자녀가 아직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부모는 분명히 간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친구를 만나도록 주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위험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또 간절하게 또 권면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술집에서 근무한다? 그것은 당연히 부모가 야단치기도 하고 권면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간청, 권면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면은 못 만날 것 같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간증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다라는 간증들을 곧잘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리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간청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경우 간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태는 보통은 설교로 나타나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예요. 여기에서 간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청을 하고 있을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것을 알기에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청하고 있을까?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상에서 교육을 받은 엄청난 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해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간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여러분, 그저 단순한 어떤 경험이었다고 하면은 착각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되심을 알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교하러 다녔던 분입니다. 또한 바울은 3층천까지 경험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낙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까지도 경험하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천국과 지옥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은 영적인 세계 천사가 어떻게 왕래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마귀 영적 전쟁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끊임없는 씨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아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청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간절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첫 번째 간청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을까? 첫 번째, 바울은 어떻게 간청하고 있는가? 우리 2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지금 간청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 바로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에 대해서 밝히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아주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아무개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영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에 있는 한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영음 체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이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다,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한다.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몰라서 다른 곁길로 갈 때 나를 향해서 간청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청하노니. 그렇다면은 바울은 첫 번째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 우리 20절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과 불화한 적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만약에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다가면은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만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불화한 것이 뭐고,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뭐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입니다.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가로막는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이 되시는 분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안진 사람이 없어요. 어둠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예요. 그러나 이 죄가 해결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선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죄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무서워할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이 죄가 있는 한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고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죄가 가로막고 있는 한은 기도해도 상달되지 않고요.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에 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워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죠. 우리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탄식하는 가운데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공의의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죄값을 받으면 지옥함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목숨으로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라는 말은 거룩할 의자예요. 즉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공의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는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바로 그분을 잘 영접하고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서지를 못했을 때 바울은 애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갈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대충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아주 성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아주 너희를 권면하니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신 죄 문제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결단하고 혹이나 실수해서 죄를 졌을 때는 즉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묵상,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의 간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청은 어떻게 간청하고 있을까?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한다. 그저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한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을까?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두 번째로 간청하고 있느냐? 6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이럴 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이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그럴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르시되 하셨으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지금 내게 은혜 베풀 때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방주가 있는데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는 사람이 못 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지금 현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도와주고 계실 때, 은혜 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6장 2절을 다시 한번 또 같이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운 이런 시대일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 은혜 받아야만 또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갑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신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잘 받고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유럽의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밀리 스템 여사가 증언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희색 벽돌로 지은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지어지게 됐냐면 딸을 많이 둔 공작이 있었어요. 그 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그 교회를 잘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준공되자 이제 그 공작은 딸 하나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시설에 아주 감탄하면서 딸들도 아주 아빠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으셨네요. 교회를 사제를 털어서 교회 건축에 아주 이렇게 공헌을 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 교회를 보니까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 교회를 지을 때 왜 등불을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공작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그 등불은 성도님들이 등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밝아져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등불 이 땅에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 돼야 돼요. 그런 빛이 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앉아있을 교회는 밝아지고요. 그 빛이 되는 그분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 다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밝아지고요. 그런 분들이 이웃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곳이 밝아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등불을 일부러 교회 안에 만들지 않고 각 사람이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건축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빛되신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요. 그 빛이 세상에 나갔을 때 주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간청, 이제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누군가가 간절하게 권면할 때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간청, 권면을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청하고 있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충 그저 한 설교, 좋은 설교 들었다. 그저 설교 듣고 난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후기 낭만파 시대 작곡가 브람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남의 선한 충고나 비판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음악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던 브람스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칭찬하는 막 비평가들이 칭찬하는데 볼프라는 비평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 브람스의 그 아주 음악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했습니다. 야, 그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작곡을 했고 훌륭한 사람이다. 공감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브람스는 그 신문을 보다 그 신문을 내던져버리고 탄식합니다. 아, 이젠 틀렸다. 누구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없구나. 마침내 그 훌륭한 볼프라는 비평가도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구나. 그저 나를 칭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나. 이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칭찬도 중요하지만 칭찬보다도 오히려 나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귀중히 여겨요. 나에 대해서 간청하는 것, 권면하는 것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간청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나오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간청을 잘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청. 바울의 간청.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 오늘 특별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 성수하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바울의 간청,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간청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 자, 오직 죄 문제, 십자가에서 죄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기에 강하게 권면했던 바울사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면역력을 뛰어나게 하시고 운동하시고 음식 조절 잘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방역수칙 꼭 지키셔야 되고요. 특별언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는 금요일날 8시에, 그래서 매주마다 금요일날 8시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사순절 첫째 주일 3월 6일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예, 사순절 첫째 주일이 3월 6일이 아니고 2일날, 3월 2일날, 3월 6일날이 첫째 주일이고 제의 수요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40일간 경건 생활에 힘쓰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들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늘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소식 왕래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때 주로 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림같이 네가 봉사에 찰리고 강건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십일전금 감사원금 이제 주일헌금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일천번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